발굴하시는 해외 브랜드는 미국에 집중돼 있으신 건가요? 거의 미국이고 한 번씩 싱가포르 이제 저희 협력사가 도이치방에 오기도 하고 거의 미국이죠. 26개 브랜드랑 에이전시 계약을 맺었어요. 미국, 뉴욕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 잡듯이 뒤지고 계시겠네요. 좋은 가이드들. 저희가 처음에 이제 한 메일을 한 2, 300개 보냈는데 답장이 한 100개밖에 안 왔어요. 그 다음에 미팅을 한 게 한 50개 됐는데 그 중에 이제 반 정도 계약을 거죠. 근데 좀 미국 전역을 많이 리서치 하신 거예요? 아니요. 뉴욕만요? 뉴욕, 동부. 뉴욕이 그렇게 한국에 들어갈 브랜드가 많은 건가요? 엄청 많은 브랜드. 유명한 것도 많고. 아. 뭐, 당장 커피 브랜드만 해도 수십 개. 저는 주로 로컬 브랜드를 많이 찾아요. 유명한 것들. 로컬 브랜드. 그러니까 매장이 한 4, 5개 정도밖에 없는? 뉴욕이 많이 있는? 그러니까 가면 뭐 중국 이런 집도 있잖아요. 지금 아직 그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는 뭐 비밀 유지 뭐 이런 거 있을 거니까 그런 거 외에 계약은 가지도 못했지만 나는 저거 꼭 한국에 들어오고 싶다고 꿈꾸는 게 혹시 있나요? 그럼 26개 다요? 다 갖고 오고 싶은데 예. 지금 2개 정도는 팔렸고 2개 정도 이상한 게 있고 그러면 이런 브랜드를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요. 어떤 업체들, 그리고 어떤 성향을 가진 회사들이 살까요? 쉽게 설명하면 좀 여력이 되는 회사들. 그룹도 하는 게 있고요. 대기업이 좀 많나요? 대기업까지는 아니고 중견기업 하나 있고. 근데 이 회사가 이제 외식업을 메인으로 하는 회사가 아니다 보니, 그래서 저희랑 같이 일을 하는 거고, 그 외에는 뭐, 중견기업, 대기업 직접 하겠죠? 해외에서 어떤 프로가. 보통 그런 기업들은 어떤 브랜드를 들여오고 싶어요? 저한테 먼저 물어봐요. 어떤 브랜드가 있냐. 그래서 제가 이제 꽂죠. 비싼 거 위주로. 비싼 거를 네. 던지는 거예요? 비싼 거 위주로. 요 정도는 갖고 오셔야 한국에서 이슈도 있는 거 직접 보셨죠? 아, 그치게 되네요. 그 가격에 그 가격을 매길 때 지금 회사가 그 로직이 있나요? 기준을 잡아놓은 게 있어요? 저희 나름으로 잡아놨어요. 그거 공유해 줄 수 있나요? 기준만? 기준만? 예. 그러니까 저희가 그 26개를 계약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걸 A, B, C로 나눠놨어요. 등급을 나눴어요. A등급은 10억 이상. 10억을 매기는 그 기준이 뭐예요? 그 오래됐냐, 그 다음에 얼마나 규모가 크냐. 네. 네, 그럼 뭐 그 회사의 규모죠. 그 브랜드의 규모가 얼마나 유명한가. 규모라고 하면 매장 개수인가요? 개수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한 브랜드는 120년 된 집이에요. 아, 미국에 120년 된 네. 그런 브랜드. 그러니까 역사가 깊냐 아니면 뭐 엄청나게 매장이 많냐. 엄청나게 많았던 그러니까 전국적인 체인적으로 없어요. 뉴욕에만 있는 건데 뭐 유명한 것들도 많죠. 뭐 언론에 나오는 브랜드도 있고 얘기하시다가 AEP 뭐 AEP 같은 경우는 이제 5억 이상 5억에서 10억 사이 그 다음에 12브랜드 3억 이상 3억에서 5억 사이 보통 그런 게 있나요? 예를 들어 뭐 메뉴 같은 경우에 뭐 A등급 같은 경우는 어떤 메뉴가 많다 B는 보통 이런 경우가 많다 C는 아니 메뉴는 되게 다양하고 그러니까 A, B, C는 그 브랜드의 가치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봐야 되는데 골고루 섞여있어요. 근데 지금 메뉴 그 아이템 자체는 이걸 등급을 나누는 크게 영향이죠. 뭐 저런 질문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제 먹기만 그 업종이라고 해야 되나요? 메뉴군이 좀 아이템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구분이 되어 있나 처음으로 구분해서 저는 돈으로 구분했어요. 돈을? 네, ABC. 아, 네. 이게 만약에 A로에서 10억으로 지정해 놨더라도 나중에 협상 때 조금 협상 때 엄청 올라갈 수도 있고 그 밑으로 떨어지진 않아요. 왜냐면 그들이 원하는 게 이 정도는 우리 받아야 돼 했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협상하는 거라서 그거 이상한 대로 협상하고 떨어지지 않죠. 또 자기네 뉴욕 맛집들이 자기네 브랜드가 대충 얼마 정도 될 거라고 알고 계신가요? 아니면 에이전시에서 조사를 하나요? 거의 알고 있어요. 거의 네. 그들도 뭐 나름 큰 회사들도 있고 하니까 나름 뭐 변호사도 있고 뭐 공부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았을 때. 그래서
그래서 뭐 브랜드는 이 정도 금액 받았다던데 우리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 아예 몰라갖고 저희한테 제시한 내용입니다. 그럼 그런 브랜드들이 이제 그렇게 해외 나가면서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물론 돈이 있겠지만 제일 원하는 거는 자기 브랜드를 이제 알리는 거. 그러니까 아시아 진출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글로벌 브랜드로 만들어 간다. 그들은 아시아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나요? 엄청 잘 아는 브랜드도 있고 아예 모르는 데도 있어요. 그들이 아시아 브랜드에 대해서요? 아시아 시장에 대해서. 아, 시장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꽃이죠. 아시아 진출하면 너네 브랜드 지금보다 몇 배는 더 크고 아시아 인구가 몇 명이잖아. 인구를 배웠지. 대표님 생각하시기에 그 역사가 깊고 거기 내공이 있는 그 로컬 브랜드를 네. 한국에 들여오는 게 더 좋으신가요? 아니면 이제 많은 매장을 가지고 있고 보편화된 그런 아이템을 한국에 들여오는 게 더 좋고 성공 가능성 뭐 이런 걸 성공 가능성은 그 후자가 네. 훨씬 못하고 그 오래된 지금 코트도 높고 되게 까다로워. 그다음에 약간 그 매장이 많은 브랜드는 나름대로 매뉴얼도 많이 갖춰져 있고 좀 편하더라고.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또 호텔로플 브랜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설득하기가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힘들죠. 대표님만의 뭔가 노하우 이런 게 있어요. 노하우는 좀 약간 동경심을 유발하면서. 동경심이요? 내가 뭐 있는 자 여행 와가지고 이걸 먹고 대량이와 이런 먹고 그다음에 그 이웃 멤버도 뭐 학교 다닐 때 차 타고 몇 시간 와가지고 먹으려고 뭐 그랬다. 한국에서 먹으려고 유럽 온 사람도 많아 뭐 이렇게 한국식으로. 뻥뻥지네요. 네, 그런 식으로 막 동경심. 놀래죠. 진짜 그러네요. 진짜. 이거를 한국에 진출하면 그냥 끝납니다. 그걸 믿나요? 맞죠. 아시아 인구로 엄청 폭소를 하죠. 그 20년 된 그 브랜드 투자를 했는데 4시간 대기했어요. 4시간이요? 네, 4시간. 거의 면접 봤어요. 그 대표님이랑 그 오너랑 4시간 동안 무슨 얘기를 그렇게 많이 들어보죠? 그러니까 뭐 오버고 다 먹어보더라고. 뭐 북한은 안전하냐. 너는 뭐 정치 성향이 어떠냐. 그런 것도 좀 뭐 다 들어주고 막 얘기하고 하니까 마지막에 오케이 넌 날 계약할게. 결정적인 게 뭐였을까요? 그냥 우리가 잘 들어줬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잘 들어주고 이제 잘 대답해주고 의외로 되게 깐깐한 질문도 많았어요. 한국은 상권이 어떻게 나뉘냐, 어디가 잘 되냐, 대체적으로 시세 가격이 얼마냐, 그래서 뭐 엄청 물어보더라고요. 모르면 대화가 안 되죠. 그래서 제가 그때 공부하기 잘했다라고 느꼈죠. 잘 아니까. 그들이 물론 대표님이 아시아라고 얘기를 했겠지만은 아시아가 참 많잖아요. 네. 그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떤가요? 뭐 시장 그런 좋은 시장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한국은. 왜냐하면 이제 그 일본이랑 한국이랑 가운데 있잖아요. 지리적으로 괜찮고 뭐 또 남북에서 많이 오고 하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제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에서 가야죠. 다른 나라는 에이전시 없으니까. 저희가 물론 아시아까지 다 쉬우긴 했긴 하지만 한국을 먼저 가고 그다음 싱가포르 이렇게 가고 일본 뭐 이렇게 설득을 했죠. 나는 한국을 먼저 기점으로 네. 다른 쪽에 충분히 나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말씀하시는 네. 거죠. 저는 그 회사의 구체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 의견 중에 하신 거는 이제 메일 다 보내서 서치하는 과정들 얘기하셨고 네. 이제 한국에 어떤 한국인들한테 어떻게 제안을 하고 이 한국인들은 뭐 저라면 일단 100개 브랜드 다 가져와봐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스터디한 다음에 아주 싼데 가능성 있는 거 모를 것 같은데 보통 그런 과정들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저희한테 업체들이 이제 회의를 하겠다 연락이 오면 저희 리스트 먼저 달라고 해요. 딱 주면 딱 보고 요거 괜찮네. 다음 주 뉴욕 갑시다. 봐야겠어요. 다시 투자로서 많이 가요. 무조건 관심이 있는 업체들은 무조건 날라가요. 왜냐하면 그냥 제가 소개해서 보는 거랑
직접 가서 보는 건 큰 차이거든요. 경비는 또 자부자 있나요? 각 자부자. 옷까지 안 살 수 있으니까. 저 제 마음은 제가 다 대드리고 싶은데 많이 듭니다. 근데 고객들한테 그 리스트 줄 때 리스트만 주진 않으실 거잖아요. 이렇게 설명을 해주거나 그 자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간단하게 그 브랜드 설명이랑 사진 남는 걸 보내주면서 당부를 하죠. 그러지 마라. 아, 대입이니까. 예. 또 저도 진짜 뭐 대외적 홍보 영업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그냥 아는 업체 위주로 바꾼다 하고 예. 직원 많이 떠납니다. 예. 뭐 많으면 거의 미국 살아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 그런 고객한테 약간 비싼 거 좀 권해주신다 솔직히 말씀 주셨는데 그거 외에도 이제 그 브랜드들을 이분이 이제 이분에게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설명을 해주는데 어떤 관점에서 그런 얘기들을 해주세요? 구매자한테 설명. 예예. 예. 뭐. 개인적인 취향 비싼 건 물론 그건 제가 인정하고 보통 저 거래처들이 각자 다 또 브랜드 몇 개씩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이걸 없애고 이걸 바꾸려고 하는데 어떠냐 그 맞는 브랜드 제가 좀 소개해 주실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브랜드가 이제 거의 끝났으니 미국에 있는 이 브랜드 가져와서 다 바꾸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그 회사가 이 호텔 갖고 있으니까 여기 스카라운지 뭐 이런 레스토랑 있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컨설팅도 좀 해주고 네. 그런 식으로 많이 제안을 제가 드리죠. 제가 만약에 한국에서 브랜드를 사온 사람의 입장이라면 실제 그 현지에서 현지인들한테 인기가 있을지라도 현지를 한국에 가져왔을 때 한국 사람들이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조금 의심 아니면 의구심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인지를 그거는 이제 구매자 업체의 몫이죠. 본인들 판단을 해야죠. 제가 제안을 하더라도 솔직히 얘기하면 오픈에서 총 열어봐야 하는 거거든요. 망한 업체도 많으니까. 근데 대부분 뭐 이거 망한 회사 망한 종류 회사는 없으니까. 그들은 어디서 뭫치는 거 같을까요? 모르겠어요. 뭐라도 해야 되나고요. 다 뭐 오너도 있지만 회사 직원도 많으니까 뭐 이사님들하고 출장은 보통 오너보다 이사님이랑 많이 가니까 그 의사님들은 좋은 없으니까 아닐까요? 근데 그냥 자기가 먹어보고 맛있다 해서 브랜드를 가져오기에는 그 리스크나 비용들도 너무 크지 않나요? 대표님이 만약에 들여오신다면 이게 한국인들한테 정말 잘 먹힐 것 같다라고 어떤 기준으로 생각하실까요? 뭐 그런 아이템으로만 제가 했어요. 잘 될 것 같은 아이템으로만 제가 했고 그 다음에 안 될 것 같은 거 아예 다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랍스터로 이런 건 좀 힘들잖아요. 식자재 쓰기. 네, 그런 건 다 안 하고. 생활 같은 건 좀 안 하고. 식자재 들여오는 네, 그런 것도 생각해가지고 한국에 가고 좋겠지. 한국에서 식자재 쓰고 좀 힘들 수도 있는 것들. 아니면 식자재가 비싸니까 가격이 많이 올라갈 것 같은 것들 이런 것도 다 안 했어요. 그런 것들 리스트에 없었어요. 애초에 메일도 안 받았고. 잘 될 것 같은 아이템과 잘 될 것 같은 브랜드한테만 연락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 2000년대 초반, 중반 뭐 이 정도까지는 외국에서 들어와서 성공한 브랜드들이 뭐 아웃백도 그럴 수 있고 좀 있는데 요 근래에는 막 두드러지게 성공했다고 하는 그런 대박 브랜드가 없는 것 같거든요. 나는 실제 보고자. 그거 예, 예, 예전에는 막 외국에서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그게 이제 차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이제 셋셋 보고 이후에 많이 좀 움직임을 보이더라고요. 업체들도 여력이 되는 회사들은 이제 브랜드 개발하는 것보다 스토리가 있는 그런 것들 사오는 게 더 쉽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이슈화 되기도 편하고. 현재 브랜드를 한국에 론칭시킨 게 많이 없으신 상태인데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 가장 보람됐거나 자부심 있거나 아니면 기대가 되는 그런 것 지금 뭘까요? 내년에 두 개 정도 이제 계약을 끝내고 오픈할 예정이 이제 뭐 기대됩니다. 그건 공유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돼요. 제가 비밀주의 계약 써가지고 왜냐하면 협상 과정부터 저희들이 다 같이 협상을 했는데 그러면 그 어떤 아이템인지는 설명해 주실 수 있지 않나요? 하나는 샐러드 아이템이고요. 아, 예. 하나는 스테이크.
아, 예. 스테이크 대표님 오셨는데. 하사기자 스테이크. 네. 근데 이전에 그런 미나미 같은 그게 홍콩과 싱가포르. 그 브랜드를 가지고 왔을 때와 뉴욕에 있는 브랜드를 가지고 왔을 때 그 차이점이 어느 정도 있을까요? 차이죠. 거의 온도가 똑같아요. 한국인들이 좀 느끼는 그런 이미지상이 뉴욕에 대한 것과 싱가포르에 대한 것이 다르나요? 다르죠. 이제 한국에서 제가 이 브랜드 팬들은 뉴욕 브랜드로 지금 수월하죠. 그러니까 동남아권은 항상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일본 브랜드 아니면 미국 브랜드를 환장하죠. 뭐 동남아 브랜드는 그렇게 환장하죠. 말 나온 김에 지금 그 여행 쪽에서는 용어를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이렇게 쓰는데 이쪽도 똑같이 쓰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하시는 거는 주로 인바운드인 거잖아요. 네. 이렇게 있는 걸 이렇게. 네. 근데 둘 다 해요. 둘 다 원래? 네, 둘 다 하고 있어요. 네. 네. 둘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집중을 아무래도 인바운드 쪽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쪽에도 또 성집사 분이 많이 하긴 하고 네. 돈이 되니까. 예. 네. 다 하는데 이제 한국 브랜드를 진출시키는 것도 이거네요. 베스트 브랜드를 직계약을 해가지고 아웃바운드에 대한 시장도 크게 보고 계세요? 그 에이전시 시장이에요. 그 저희는 뭐 진출 많이 하고 있고요. 성공력을 떠나서 진출 많이 구매자가 이제 과연 수요가 있을 것인가 구매자가 있을 것인가 있으면 잘 되는데 잘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중국은 그래도 좀 많이 진출하고 동남아권도 이제 진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북미에 진출하고 싶어하는 대표님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생각보다 북미는 제 생각은 이제 판권을 팔면 좋겠으나 누군가 사야 되는데 그걸 되게 힘들어요 찾기가. 그래서 한국 브랜드 살 사겠어요 미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 생각은 직영점을 직접 이뤄좀 내서 거기서 약간 좀 잘 되고 안 돼 팔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좀 트랜스퍼를 하니까 또 현지에 있는 외식업을 하는 업체랑 전트벤처 협작을 다 만들어놓고 나서 팔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한국에서 제가 일하고 저기 외주받은 회사도 제가 큰 회사거든요. 네. 그 정도 되면은 사는데 큰 회사 아니면 좀 힘들거든요. 근데 에이전시 입장에서는 당연히 사고 팔고 하는 게 좋은데 기업 입장에서 만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벤치마킹에서. 네, 그렇죠. 근데 그 사고 파는 게 훨씬 낫다고 그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사고 파는 게 훨씬 더 리스크를 줄 수 있다고 확신하시고 혹시 그렇게 소신을 가지고 계시나요? 그렇죠. 우리 벤치마킹 만들어도 되는데 특히 한국은 뭐 아시겠지만 만들면 금방 다 따라하고 뭐가 원조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조금 원조를 갖고 오는 게 못 따라하는 게 갖고 오는 게 소유권을 못 따라하니까 그들의 히스토리를 따라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갖고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 지금 2년 하셨으니까 한 3, 4년 정도 되시면 정말 좋은 브랜드는 직접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하고 계세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하고 있어요. 어떤 거 하고 계실까요? 비밀이 너무 많아. 비밀이 너무 많아요. 화이팅 브로커인데 비밀이 너무 많아. 블랙 브로커로 바꿔야겠어. 네. 저도 뭐 브랜드 개발도 많이 했고 네. 오픈도 많이 해봤고 개발도 다 해봤으니까 네. 근데 저는 회사를 나오면서 한국에서는 식당을 절대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너무 경쟁도 치열하고 사이클도 너무 짧고 잘 되면 다 따라하고 잘 되면 더 문제예요. 다 따라하니까 그래서 안 하겠다고 생각했는데 해외에서 좋은 브랜드가 있으니까 와 이거 한국에서 내가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죠. 근데 제가 어떤 경우가 할 거냐면 이제 저한테 그냥 내줄 수 있는 브랜드도 있긴 있어요. 좀 같이 미팅도 하고 뭐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몇몇 브랜드는 제가 네가 하고 싶으면 네가 네 대신 제가 한국에 있는 거 아니죠? 제가 한국에 낼 수 있는 거 그런 것들 한두 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아 아직 시점인 거죠. 아. 제가 한국 판권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브랜드를 제가 한국에 낼 수 있는 거죠. 그 브랜드 오너랑 친하니까. 이것도 지금 드리는 질문도 좀 실무적인 거 같긴 한데 그 사는 사람들한테 가격을 처음에 표준 가격을 생각해 놓지만 네. 고기 같은 팔 때
고객과의 협상을 통해서 더 비싸게 팔 수도 있고 레인지는 있겠지만 또 반대로 판권을 살 때도 내가 생각하기에 이 기준은 있지만 협상을 잘해서 더 저렴하게 살려고 하실 거잖아요. 네. 그런 협상력이 있으신 건지 그리고 노하우가 있으신지 저희는 잘된 사례나 안 된 사례 저희는 무조건 메이드를 해야 돈은 버는 구조라서 적게 적은 금액으로 팔면 좋아요. 일단은 근데 대체로 이제 팔려고 하는 브랜드 쪽에서 다음은 맞죠. 거절하죠. 왜냐하면 한국 아시아 진출을 이제 한국 예로점으로 진출하는데 너무 싸게 받아버리면 그 다음에 뭐 싱가포르, 홍콩을 일본에 진출할 때도 그 금이 기준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아예 안 나가면 안 나갔지 아예 결렬되는 거죠. 결렬도 많이 됐어요. 오히려 시장을 더 진출하기 위해서 교동고객을 가려면 더 싸게 나가야 되는 방법도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냥 안 한다고 그냥 단호하게도 그냥 그럴 바에는 이제 안 나갈게요. 그 미국의 셀러들이 바라봤을 때 그 한국의 아시아에 대한 한국의 시장이 테스트 시장으로서의 입지가 더 큰 것 같으세요? 아니면 일본이나 다른 나라가 더 테스트 시장으로서의 주일까요? 솔직히 제 생각은 그 파는 브랜드의 입장에서는 일본이든 한국이든 중국이 중요하잖아요. 나가는 게 중요한데 그 시기에 제가 이제 연락이 왔고 저랑 이제 일을 진행하다 보니 한국을 먼저 가는 거지 뭘 우선순위 두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만약에 일본의 에이전시가 미국의 법인이고 이러면 일본 문제 있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 똑같은 조건이라면 일본 갈 것 같아요. 일본에 대한 환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실 때 한국에 가면 일본을 쉬워 그러다가 많이 설득을 하죠. 아까 보니까 이쪽에서 대표님 창업하실 때 이런 다른 에이전시들이랑 같이 협업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보통 이제 한국에 있는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해외 진출 나오고 싶어 할 때 물론 다양하고 이미 이제 많은 실패나 이런 것들 겪으면서 경고를 아시겠지만 이런 에이전시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잘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개인 브로커에게 그냥 맡기시는 경우도 많은데 그럼 만약 내가 싱가포르나 미국이나 이런 브랜드를 진출하고 싶다 어떤 에이전시나 어떤 방법을 사용하면 되는지 얘기해서 해주시면 우선 개인이 하면 좀 위험하죠. 법률적인 문제나 이런 게 그다음에 다툼의 소리가 생겼을 때 흔쾌히 해주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에이전시를 많이 근데 싱가포르나 일본이나 홍콩 이런 데는 에이전시가 체계적으로 잡혀 있어요. 네. 하나하나 좀 설명을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더 체계적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약만 해주는 제가 에이전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홀딩스나 펀딩에서 따로 투자를 해주는 회사 따로 있고요. 펀딩을 해주는 그러니까 투자회사. 아니 그러면은 일본에 진출하는 그 브랜드에 뭔가 투자를 해주는 그러니까 미국 브랜드가 하나 녹아봤는데 일본에서는 세 개부터 에이전시 회사, 그 다음에 투자회사, 그 다음에 운영회사 그다음 물류회사까지 있을 때 이건 보통 운영해서 우리가 다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되게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고 혼자 안 해. 물론 되게 유명한 브랜드이기도 하지만 그런 식으로 많이 진출하고 그다음에 한국 빼고는 거의 다 에이전시가 이래요. 제가 싱가포르 브랜드 가져올 때도 미팅을 다 갔더니 식당만 한 사람이에요. 그냥 식당만 계속 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식당은 우리 에이전시랑 해. 에이전시로 하는 이유가 이제 그들의 브랜드를 보호해주고 그들의 가치를 이제 더 높게 주고 더 비싸게 받고 협상도 더 잘하고 그냥 그들은 이 서류나 이런 것도 잘 모르니까 그냥 식당만 하신 분들이랑 우리 에이전시랑 얘기를 하면 보통 그런 전문적인 영역인 상표권이라든지 그런 국제적인 네. 법 같은 그런 이슈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 그럼 각 에이전시에서는 그런 국제적인 법을 잘 아는 변호사들을 다 데리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다 보통 에이전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회사가 변호사가 다 있어요. 아, 자체 변호사? 네, 다 있고 그 다음에 없는 경우는 에이전시가 있고 우리 저희도 있거든요. 근데. 아, 변호사? 네. 팀원 중에 변호사? 아니요. 이제 전용 변호사죠. 왜냐하면 계약서 저희도 26개 계약할 때 계약서 다 쓰잖아요. 네. 그것까지도 다 검토를 해요. 변호사가. 미국 법에 맞는지 되게 조금 어려운 일이죠. 아무나 못하는 일이죠. 좀 업체별로, 브랜드별로 계약서 내용이 실제로 많이 달라지나요? 많이 좀 달라요. 요구하는 것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런 업체가 있어요. 처음에 마스터피를 많이 달라는 업체도 있고
아니면 마스터핀을 많이 안 줘도 되니까 로열티를 많이 받게 해달라. 아니면 마스터를 안 주는 회사도 있고, 팔긴 팔겠지, 이 회사만 내야 돼. 너네가 합의 가면 주면 안 돼. 뭐 이런 회사도 있고, 되게 다양해. 조금 기간도 좀 다양하고. 그럼 무조건 브랜드 쪽에 맞추시는 식으로 계약서를 쓰시나요? 저는 계약서를 쓸 때는 구매자한테 맞춰요. 구매자한테? 네, 사는 업체한테. 이게 그걸 슬쩍슬쩍 판매자한테. 이런 조건을 해 네, 이거를 원하는데 이게 안 되면 너네 브랜드 못 풀 수도 있어. 그러면 또 몇 년 기다려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또 그렇죠. 좀 조율해가지고 이제 메이드 하는 거죠.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 브랜드를 파는 분들이 네네. 현지 브랜드 예, 현지 브랜드를 파는 분들이 팔고 뭐 에이전시가 뭐 한국에 왔다 갔다 하다가 뭐 한국에 대한 나라에 관심이 갖고 또 가지게 되고 또 외식업을 한다고 하는데 뭐 한국에 있는 오리엔탈 이런 유해 음식들을 가져오면 또 좋겠다 이런 생각해서 또 다시 역으로 사는 사람이 될 수도 그렇죠 있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그거를 판권 에이전시는 아닌데 신규 입점 에이전시인데 그 같은 경우는 회장이 교포라서 그분이 미국에 엄청 많이 들어갔어요. 가고 들어가고 뭐 너 사더라 엄청 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그 저랑 계약해가지고 두 개 브랜드 가져갔는데 그런 분들이 다 하고 있어요. 분들이 다 S예요. S 뭐 S가 그 S 같은 S인가요? 다른 S인가요? 아 예 조금 비슷한 듯 다른 질문 좀 하나 하겠습니다. 그 뉴욕에 계속 계시니까 뉴욕에서 외식업을 잘하시는 개인 가게를 운영하시는 대표님들도 있을 거고 크게 하시는 분들 있을 건데 대표적으로 보시기에 그런 분들 만나신 분들 혹은 알고 계신 분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그 뉴욕에서 한국 식당 같은 걸 많이 하시는 분이 계세요. 물론 한국 식당뿐만 아니라 브랜드를 한 10개 정도 하시는 것 같은데 고퍼예요. 좋은 거 얘기하시죠.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제 클라이언트니까. 예. 네. 네, 뭐, 그 부분이 되게 잘 하시는 뉴욕에서. 아. 2시간 기다리고 명동에서도 외국인이 굉장히 줄 서서 브랜드죠. 그 다음에 친한 사람들은 루비스 카페라고 있어요. 여기에 스포널시대 가서 그 카페 사장들 호주 애들인데 저 호주에 오래 살았으니까 통화를 했어서 그런데 엄청 친해져가지고 호주에 거의 금수저 애들 근데 뭐 LA 뉴욕 했는데 자기네들 가게가 한 20개 정도 있고 저는 돈밖에 없는 애들이고 그런 애들 아시아에 관심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그러니까 미국도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아 크게 하나만 하는 사람은 많이 있더라고요. 보통 여러 개 하더라고요. 카페도 가고 파인다이닝도 하고 술집도 하고 뭐 바도 하고 뭐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친한 사람이 많긴 한데 네좀 뭐 크신 분들 없어요? 좀 알만한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 한 단위 건너면은 이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도미니 앙셀이라고 도미니 앙셀이요? 네 모르시구나 유명하신 파티셰리 셰프인데 도미니 앙셀 브랜드 자체가 유명해요. 일본을 듣고 그분이랑 만나게 됐어요. 필립장이라는 분은 모르시나요? 그리고 좀 다른 질문도 드려보겠습니다. 그 장인청 벤처스에 그 비전이 있을 것 같아요. 사업적인 뭐 비전. 저희 비전은 한국 브랜드든 미국 브랜드든 그 브랜드를 좀 더 글로벌화 하는데 좀 리스토를 해가지고 F&B 시장이 좀 커졌으면 하는 F&B 시장이 커져서 이바지하는 게 저희 비전입니다. 너무 그냥 노무라기 지으셨는데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해놓으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아직 얼마 안 됐는데 선생님이죠? 지금은 이제 비전은 그 정도? 그러니까 해외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잘 모르시는 분도 있고 어렵기도 하고 모르면 좀 그러니까 저희 같은 회사가 그런 역할을 하려고 지금 사전 질문 저희 회원들한테 받은 사전 질문 하고 있고요. 지금 질문은